네, 챕터 2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시대별, 시기별 이제 일제 식민통치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각 시기별 뭐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거기에 따른 그 시기별 역시 경제수탈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기별로 일제통치방식 속에서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대항을 했냐 이거죠. 그 바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 모습들, 우리 민족운동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대 민족운동을 배우면서 단순하게 그냥 10년대 이렇게 민족운동했어가 아니고, 자, 일제 식민통치 방식에 따라서 우리 민족운동 흐름도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0년대 보겠습니다. 10년대는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 공포정치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상당히 일본은 우리의 억압하고 엄청나게 공포를 통해서 공포를 유발시키면서 이제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결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몰래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비밀결사 형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강복회가 있습니다. 요 두 단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두 단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10년대에는 요 두 단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독립의군부는 말 그대로 의군이에요, 의군. 의병입니다, 의병. 자, 의병인데, 누가 이제 이 조직을, 단체를 조직했냐라고 한다면, 유생이었던 임병찬입니다, 임병찬. 자, 임병찬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최익현이 있었어요. 우리 최익현 아시죠?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분이죠. 요 최익현이 을사의병, 태인과 순창, 전라도 태인과 순창에서 을사의병 때 관군과 맞닥뜨리자, 임금이 보내신 관군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자진 체포당하시고 대마도 즉 스시마 쪽으로 이제 유배를 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순국을 하셨죠. 외놈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였던 임병찬도 같이 끌려왔는데요. 임병찬한테 너는 좀 먹고 살아라. 그래서 내 뜻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살아 돌아오신 분입니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병찬이고요. 최익현 제자예요. 자, 이번에 이제 고종의 밀지, 그치? 이 최익현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고종의 밀지를 받았는데, 고종이 어떤 밀지냐. 고종은요,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지만, 유독 신민회 같은 단체들은 신뢰를 안 했어요. 왜? 신민회는 공화정을 추구한다 했잖아. 나를 인정하지 않거든. 너는 나를 인정하냐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유생이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는 전제군주제, 이걸 계속해서, 전제군주제로 바꾸기를, 염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종의 밀지를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고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의병교합을 이뤄냅니다. 의병교합. 이게 1912년도 의병교합을 이뤄내면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뭐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한다면 국권 회복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왕권을 다시 왕정을 다시 복고하는 거죠. 왕정을 다시 돌리는 거, 왕정으로 다시 돌리는 왕정 복고를 추구한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벽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벽주의. 요거 좀 기억할까요? 복벽주의. 왕정 복고. 다시 전제군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의군부의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비밀교사인데, 총독부에다가, 이때는 총독부에다가 뭘 하냐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하죠. 뭐야. 비밀결사면 비밀결사스럽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놓고 이제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 거야? 예, 걸려가지고 발각이 돼서 해산이 됐던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와는 별도로 이제 대한강복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박상진, 요 이름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박상진, 김좌진 같은 요 분들을 뭐라고 하냐? 혁신유림계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이제 옛날에 양반 출신한데 약간 혁신적인 분들이죠. 이제 혁신 유림 계열의 요런 어떤 유림들이 군대식 조직으로 어디에서 기억하자. 대구에서 결성했던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요 단체는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두 단체가 결합한 형태예요. 풍기에 있었습니다. 풍기에 이제 양반 유생들 중에서 이제 풍기에 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었던 대한광복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세요. 광복단과 회복단의 결합이야. 이렇게 하면 경복, 거꾸로 하면 회복이죠. 조선국권회복단과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이라는 두 단체가 결합을 해갖고, 대구에서 이제 결성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국권회복은 당연하겠고요. 이들은 이제 추구하는 정치 방식이 좀 달랐죠. 뭐,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공화정. 이들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신민회였어요. 신민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공화정을 추구했고, 자, 신민회가
뭐 했습니까?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지 안에 또 무관학교도 만들었었죠. 신흥무관학교 기억나시죠? 신흥무관학교. 우리도 그들 따라서 독립운동 만주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신흥무관학교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우리가 또 다른 무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군자금을 모금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군자금을 모금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군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 친일파들이 나는 거죠. 이 친일파들 특히 친일행위를 하면서 좀 돈 좀 버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친일부호라고 하는데 이 친일부호들을 처단하는 어떤 활동도 같이 전개해 나갔답니다라는 거죠. 알겠죠? 군자금을 모금하시면서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군자금 모금 그다음에 친일부호들을 처단했다. 요 친일부호들을 처단했던 대한각국 내 하나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뭐냐? 형벌을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형벌을 집행한다라고 해서 행형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친일부호들을 처단하기 위한 행형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도 했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평양숭의역교 여교사들이 이제 군자금을 모으면서 만들었던 단체가 송주쾌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숭의여학교 여기 있는 숭의여학교 여교사들인데 이 단체는 이제 역시 두 개가 있었어요. 소나무파, 대나무파, 송파, 주파로 해갖고 소나무, 대나무파 이렇게 해갖고 합쳐져갖고 송주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자금 모금 같은 것들의 역시 활동,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펼쳐나갔던 게 송주쾌라는 단체다. 이것도 별도로 알아두시고요. 그 이외에도 많죠. 뭐 기성단이니 자립단이니 조선산직장려회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비밀결사 형식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체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국내에서의 비밀결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 국외도 뭐 할까? 국외는요. 일단은 뭐 일본의 감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는가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역시 단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군대를 만들거든요. 그 군대 모습까지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에 만들어진 학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봅니다. 단체, 학교, 그 다음에 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돼요. 자, 만주가 있고 연해주가 있고 미주가 있고 그 이외에도 어디 있습니까? 저기 중국의 상하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데서도 계속 하거든요. 상하이나 일본은 제가 여기다가 정리 안 했는데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역부터 살펴보자고요. 아직도 이제 북간도가 어디고 서간도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테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북간도 지역이에요. 우리 그 국경과 가까운 이쪽에 만주 지역이거든요. 만주 지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쪽을 북간도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에 있다라고 서간도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쪽에 있는 만주예요. 그래서 북간도, 북만주 어렵진 않죠. 근데 이쪽은 서간도지만 또 만주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남만주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러시아령이었죠. 러시아령의 연해주가 있습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동방의 개척자라는 이름의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국외가 있었고 이외에도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도 있겠고요. 미주가 있겠죠. 미주는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미국 본토하고 하와이를 합쳐하고 이제 미주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활동하기 힘들어요. 남의 나라에서 독립운동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 있는 주로 이제 그 강대국들의 이제 공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조계지였고요. 사실상 여기서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어요. 그쪽 지역이 어디냐면 상하이 지역입니다. 상하이 지역. 이렇게 국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 이제 북간도부터 만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는 우리가 누가 건너갔다? 신민회라는 단체가 건너갔었습니다. 그렇죠? 신민회가 그곳에 어디?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그곳에다가 학교도 만들었었죠? 무슨 학교? 신흥무관학교. 원래 이름은 신흥강습소라고 했다가 이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이제 명칭이 변경된 거죠. 뭐 신흥강습소 나와도 아, 이거 신흥무관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서간도 지역에는요. 처음에 이제 신민회가 주도해갖고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경학사라고. 경학사는 박갈경자의 배울 학자. 그러니까 박갈면서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들이 또 계속 모여든 거예요.
국고피테로에게 또 모여들고 모여들고 한 거죠. 모여들면서 상부상주하는 우리 민들의 백성 민자죠.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부민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경학사 부민단 요거 체크를 해줍시다. 서간도의 대표적인 단체들.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이 단체들은 뭘 지향할까요? 군대를 지향합니다. 일단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한족회라는 단체를 출범시켜요. 한족회. 우리 한인 민족의 회의체다라고 해서 한족회라고 하는 걸 출범시키고 요게 군대를 만들기 위한 군사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라면서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대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서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서로군정서. 나중에 요게 이제 서로군정서로 바뀌면서 서쪽 길을 지키는 군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임시정부가 딱 출범을 하면서 너를 우리 쪽에 있는 우리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들어올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들어가겠죠. 예. 서로군정서 나중에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북간도지역입니다. 북간도지역은요. 간민회입니다. 간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간민회는 간도의 민들의 단체다 해서 간민회가 있고요. 요거 좀 잘 보세요. 요거. 여기서 요거 보고 요거는 여기선 요 중강단.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대종교라는 단체를 봤을 겁니다. 대종교. 야, 이 대종교라는 단체는 일단은 단군을 숭배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나철이라든가 오기오 등이 그 단체가 바로 중강단인데 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디로 북간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북간도 지역에 와서 이제 무장단체로 활동을 하신 거죠. 무장단체. 이들은요, 그냥 단체가 아니고, 무슨 단체? 무장단체. 이 대종교를 만들었던 나철 같은 인물들이 을사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장단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나중에 또 혹시, 뭘로? 북쪽 길을 지키는 군대다라고 해서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강단 간민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간도하고 연해주 사이에 있잖아. 서간도가 여기 있었고 연해주가 여기 있었고 북간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북간도는 연해주와 여기 중간에 있다. 중강단 간민에 알겠죠? 중간에 있습니다. 중강단 간민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여기는 용정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뭐 연길이라든가 왕청이라든가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체들을 만들었고요. 자, 요 학교가 있는데 자, 이 학교는 자, 지금 이제 제가 1910년대라고 했지만 요거는 국권 피탈 전이에요. 조금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국권 피탈 전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가 이게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만들어진 단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1906년도에 이제 조직이 됐고요. 이게 이제 190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요 두 개는 약간 연결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06년도에 이곳에다가 이제 이상설이라고 하는 이분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 자, 이분이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교장이었죠. 여기서 만들었는데 이분께서 이상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이그 특사에 갔던 분입니다. 세 명의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준이 있었고 이위종이란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상설 요 세 분이 헤이그 특사에 이제 1907년도에 이제 파견 되거든요. 네덜란드가 잘 아신 거야. 거기서 이제 이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결을 하셨고요. 이위종은 풍토병으로 죽었고 그다음에 이분만 살아남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헤이그 특사가 신 사이에 학교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정난을 겪으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폐교 위기에 있었던 이 학교를 누가 김약연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김약연. 여긴 김약연이라고 하는 동네 좀 어느 정도 좀 사시는 유지였습니다. 이 김약연 분이 요걸 이 서전서로 인수해서 명동 학교로 재출범한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그래서 국권 피탈전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전서숙이 재정 위기에 폐교 위기에 처하자 김약연이 요걸 인수해서 이제 명동학교로 이제 다시 한번 재설립을 하게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건 북간도와 관련 있는 학교입니다. 자, 연해주. 자, 연해주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봤던 그 서전서숙 만드시고 헤이그스 가셨다가 요분은 살아 돌아오셔서 어디 오셨냐면 연해주 지역으로 오셨어요. 연해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또 역시 우리 민들과 함께 뭐 한 거야? 단체를 만든 거죠. 그게 성명회라는 단체예요. 기억합시다. 성명회, 그 다음에 이후에 이걸 개편해갖고 다시 만들었던 게 권업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두 단체가 아니고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개편이 돼갖고 권업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성명의 권업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명의 권업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이쪽에 민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항상 군대를 지향하고 있었죠. 그 군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자, 요거 기억합시다. 권업회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설. 자, 대한광복군 정부로 개편합니다. 정부인데, 정부를 만들고 하는데 뭘 지향합니다? 군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독립군들은요, 항상 군대를 지향해요.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대한광복군 정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를 14년도쯤에 권업회를 확대 개편해갖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구를 뒀다? 요거.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휘라고 하는 분을 정통령과 부통령에 각각 임명을 하시고, 정부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해주에서 나름대로, 이 연해주 지역에 있는 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정부로서의 어떤 단체를, 정부 기능으로서의 단체를 만드신 거죠. 민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앞으로 민족을 대표하는 단체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뒤에 나올 겁니다. 3.1운동 후에. 그쵸? 이렇게 있고. 자, 요게 이제 근데 중간에 약간의 좀 의견 좀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체가 되고 왑니다. 결국 해체가 되고. 의미는 있었지만 해체가 되고 말았고. 3.1운동 후입니다. 3.1운동 후에, 우리가 이제 민족의 힘을 받잖아. 그쵸? 3.1운동 때 우리의 민족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의 힘을 어떤 다시 한번 규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한번 정부를 구성했으니 그 정부가 뭐다?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예요. 알겠죠? 대한국민의회. 이건 언제예요?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1운동 이후에 조직이 된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입니다. 정부 조직이에요. 알겠죠? 정부 조직. 요게 이제 나중에 대한국민의회가 어디에? 상하이에 또 하나가 생겨요. 이따가 상하이에 또 하나 생기는 그 상하이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하죠. 통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정부의 모습으로서 3.1운동 이후에 정부로서 대한국민의회가 출범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 지역은요. 통합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이건 통합단체예요. 통합단체. 미주 지역은 우리 민들이 일거리 찾아서 많이 건너가셨습니다. 그 건너갔는데 뭐 유학도 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모였단 말이죠. 많은 단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협성단체부터 해갖고 여러 우리 미주의 한인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통합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죠. 장인환 전명훈.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 요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의거가 이루어졌냐면, 이때 우리 앞에서 봤을 겁니다. 우리, 국권 피탈 과정에서 1차 한일 협약 때, 우리나라 외교 고문을 담당했던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미국놈. 누굴까? 스티븐스. 스티븐스가,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한반도 지배에 대한,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이제 연설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이제 한반도 지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정당성,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설파하고 다니고 연설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스티븐스를 사살시켜버린 거예요. 사살시켜버렸습니다. 사살시켜버리면서, 요때 이제 이분들이 잡혀 들어갔거든.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또 우리 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석금을 통해서 이제 이분을, 꺼내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합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레이트 코리안들의 모임이야. 그게 대한인 국민회가 돼 있어요. 알겠죠? 이게 대한인 국민회. 그러니까 이 장인환 전명훈 의결을 계기로 이때 이제 미주에서는 여러 우리 한인 단체들이 이제 규합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제 안창호라든가 방용만이나 이승만인데 사실 세 분 다 대표적인 분들이지만 이미 성향이 좀 달라요. 뭐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뭐 교육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입장이라면 방용만 같은 분은 이분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제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외교를 통한 국권 회복입니다. 서로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각각 이분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
나중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민회에서 활동하다가 신민회가 결국 백오인 사건으로 걸려 들어갔죠. 그러다 이제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민회를 계승한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분은 무장투쟁이라면서 무장투쟁 인기가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자, 미주가 없으면 그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미주, 네, 미국, 미국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미국, 중국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하와이에서 조직했던 무장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내 침투 작전을 벌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했던 거죠. 당시 비행기 한 대가 있었는데 비행기 한 대 그 갈 수 있는 거리가 500km. 하와이에서 500km면 중간에 태평양이 빠져 죽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났던 거죠. 실패로 끝났던. 하지만 남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이것도 1914년도에 하와이에서 조직했던 그런 무장 단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미주입니다. 미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봤고요. 더 볼 게 이제 상하이죠. 상하이. 상하이하고 이제 일본인데 뭐 일본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요 상하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하이에 우리가 뭐 동제사라든지 아니면 신한혁명당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청년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가볍게 그냥 동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동제사는요 당시 이제 국권 피타루에 이제 건너가신 우리 민족 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이제 만들었던 제일 큰 조직체 중에 하나예요. 동제사. 이건 조직이다. 존재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신규식이라든지 박은식 선생이 있는데 김규식 아니고 신규식이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신채 선생의 사촌인데 동제사라는 걸 하나 조직했고요. 그 이후에 요게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신한 청년당, 혁명당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청년당 정도는 우리가 좀 경보합시다. 청년당. 요것도 하나의 정당 조직으로서 신한 청년당이 하나 조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김규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여기는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있다. 다른 인물입니다. 서로 달라요. 이름이 같다고 뭐 형제 이미 성도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요 김규식 인물인데 요 인분이 어디로 간 거야? 요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제 파리에서 회의를 하나 열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리 강화회예요. 파리 강화회가 간 이유는 우리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는 왜냐면 각국 정상들이 또 모이는 자리거든. 각국 정상들이 보니까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 파리 강화에 가서 도착한 날이 바로 3.1운동 터진 이틀 된 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 요게 파리 강화에 도착했을 때가 3.1운동이 터졌을 때였거든. 처음 갈 때는 3.1운동 안 터졌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한청년당이 조직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정부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부로 개편해버립니다. 상하이 3.1운동의 임시정부로. 개편해버린 거야. 상하이 임시정부로 개편이 된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규식의 활동은 신한 청년당의 활동이기도 했지만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 계속 이어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나중에 누구랑 저기 있는 연해주의 3.1운동 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정부가 있었죠. 이게 연해주에 있었던 정부였던 무슨 정부?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요 정부단체하고 어떻게 한 거야? 결합을 한 거예요. 결합을 한 겁니다. 결합을 해서 이제 뭐가 된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죠. 통합정부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통합정부로 출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규식의 활동은 신한청년당 상임정부 계속 있었거든요. 이때 파리 위원부 생활 계속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김규식 활동은 요거 활동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 강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으로서 파리 강화에 파견되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정부의 하나의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파견했는데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 마시고요. 이때 계속 있다 파리에 있으면서 파리에서 외교 활동을 하시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도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김규식은 계속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외교 고문 이쪽에서도 외무부장 이런 걸로 계속 임명을 했거든요. 그 한 과정에서 계속 이분의 활동은 이게 파리 강화의 파견이 계속적인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으로서도 이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볼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일본은 당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조선
청년, 저기 나오시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청년 독립단. 요게 이제 28 독립선언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거든요. 28 독립선언을 했던 대표적인 도쿄 유학생들의 단체가 되겠어요. 조선 청년 독립단. 요들이 이제 나중에 28 독립선언을 주도했었고요. 독립선언을 주도했었고요. 이들의 영향, 이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조선 청년 독립단,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가볍게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표 친 것들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요 각 시기별, 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의 활동, 단체, 군대, 그 다음에 학교까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1 운동으로 가볼까요? 3.1 운동. 자, 이렇게 해서 3.1 운동 갑니다. 1919년 3월 1일이죠. 자, 국제 당시 국제 정세 모습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자, 이 윌슨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어요.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민족 자결주의.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도대체 뭔가요? 1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 후에 이제 이 패전국에 대한 것들, 아니면 패전국에 대한 처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아까 우리 김규식이 파견되기도 한 거죠. 거기서 모였는데, 민족의 발표, 딱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할 때, 민족은,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민족 자결을 제창하자, 이게 우리나라에 막 퍼진 거예요. 그래? 그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의 어떤, 민족의 어떤, 독립의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좀, 함정이 있었던 거죠. 왜냐, 이 윌슨, 미국 대통령은요, 당시 이제 1차 대전에 있어서 승전국이었습니다. 승전국이니까 당연히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는,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됐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시 우리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거든요. 막판에 참전을 해가지고 승전국이 돼요. 일본은 승전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는 어디에만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이 안 됐고요. 이게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긴 했지만, 변화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 그 자체가, 이 발표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상당히 독립의식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이 앞으로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도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외에서도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뭐 한 거야? 활동을 하신 거예요. 만주에 많아 있었죠. 우리 독립운동가들 만주에 있었는데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 39인들이 길림에 모여가지고 뭐 한 거야? 대한 독립선언을 외치신 거야. 당시 독립선언은 무오 독립선언. 요게 대한 독립선언인데 이게 무오라고 한 게 양력으로는 1919년이고 음력으로는 1918년인데 아마도 여기 모인 분들은 아마도 음력을 지향한 것 같아요. 그 음력을 지향해서 1918년에 무오년이거든요. 그래서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부르는 요게 발표되게 됩니다. 민족대표 39인이 만주에서 이제 발표했던 글이에요. 우리 독립한다. 라는 그런 글이 되겠고요. 저기다 파리 강화회의 민족대표를 파견했습니다. 누구였어?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 우리 아까 봤죠? 김규식 활동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이면서 상하이, 신한청년당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개편이 되잖아.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이면서 여기 나중에 통합이 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기도 한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알겠죠? 여기 이제 도쿄 유학생들이 만들었던 조직이었던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조직이 있죠. 그 독립단 조직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을 19년도 2월 8일, 3.1 운동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 한 달 전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발표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준 거지. 국내에 있는 민족에 영향을 준 거죠. 그때 마침 무슨 일이 터졌냐. 고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고종이 근데 그냥 병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마도 독살됐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게 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자극을 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결국 독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당시 고종이 커피를 워낙 좋아하셔갖고 커피를 하루에 몇십 잔씩 마셨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커피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떠도는 소문에는 이게 일본이 여기다가 독약을 넣었다 이거죠. 하도 자주 드시니까 거기다 독약을 넣고 죽였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고종이 아까 상하이 망명을 준비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망명을 준비했다. 근데 썰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제사 상하이에서 동제사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 고종 망명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눈치챈 일본이 아마도 커피에 독을 넣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독사에서 그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에서 유포하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제 드디어 민족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때 이제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인산일을 계기로 우리 민족 대표들이 먼저 일어난 겁니다. 자 인산일 즉 장례식입니다. 고종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에 거사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자 이때는 민족 대표 33인들이 모였는데 자 33인 중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 천도교 있어요. 천도교는 항상 만세운동 때 가장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천도교 우리 천도교가 만든 신문도 있었죠. 뭐 만세보라고 예 네, 알겠죠. 물론 일진의 기간지로 이제 결국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만세보라는 게 뜻이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런 종교가 바로 천도교 됐어요. 천도교는 뭘 계승한 종교? 동학을 계승한 종교죠. 알겠죠. 거기다 기독교 그러니까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이래갖고 민족대표 33인이 어디에서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갖고 낭독을 하신 거예요. 태화관 모여서 낭독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 민족대표들은요. 우리 민들이 다치는 거를 다치는 거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거지. 우리 민족들이 다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다는 의지만 보여주자 라고 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자진체포 당하십니다. 자진체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 앞장서서 뭔가를 전개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뭐 한 거야?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전개 나간 거죠. 요게 이제 서울에서 퍼져 가지고 어디로? 쭉쭉 나간 거죠. 서울에서 낭독을 해갖고 처음에는 비폭력주의를 표방한다.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면서 만세운동이네 말 그대로 만세운동. 공약 3장이란 게 있어요. 이 비폭력을 표방하는 당시에 이제 공약 3장. 공약 3장이란 거는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3장. 이건 누가 쓰냐면 한용우 선생이 쓴 대표적인 이제 비폭력을 표방하는 그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질서 정렬함을 유지한 채 최일인까지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자. 그래서 최일인까지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뭐 그들과 싸우자, 무장투쟁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 비폭력을 표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민족대표 스스로 체포되는 운동을 주도하지 못했었고요. 아까 학생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지금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낭독을 했고 이게 도시로 퍼지고 어디로? 농촌 확산된 겁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서울에서 도시로 그 다음에 농촌으로 확산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농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게 아까 농민들의 이제 그동안에 있던 불만이 폭발한 거죠. 농민들 같은 경우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해서 땅을 많이 뺏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가 그들에게 달갑지 않고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피해를 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시위로 조금 조금씩 확대되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만주연해지 일본 미국 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같은 거 개최하면서 해외까지 우리 만세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겁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일제는 어떻게 했을까?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무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교회당에다가, 당시 제암리 사람들 다 집어넣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총으로 쏴댄 거죠.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학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고 해외까지 쭉 퍼지자 자 일본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간에 이건 좀 방법상에 있어서 일제 지배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초래되긴 합니다. 아 이렇게 꼭 공포정책 쪽에서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일제는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갖고 와요. 일단 첫 번째 뭘까? 문화통치입니다. 이게 그냥 찍어 누른 정치에서 문화통치 뭔가 좀 유화스럽고 부드러운 통치를 지향합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뭐뭐 해주는 척 하지만 뭐라고요? 뭐뭐 해주는 척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진 건 없다. 우리 기만한 통치였다. 기만 통치. 그런 가운데서 우리 브레인들, 지식인들을 회유하면서 사탕과 초콜릿으로 회유하면서 우리 민족 사회를 분열시켰던 민족 분열 통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영악한 정치예요. 영악한 통치 방식이 바로 이게 문화 통치인데 어쨌든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의 어떤 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앞에 무단 통치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활한 정치의 어떤 모습, 통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민족의 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부들이 수립되자 3.1운동 이후에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도 이제 신한청년당이 이제 개편해갖고 상하이 임정부. 결국 그런 어떤 정부들이 이제 수립됐고 그 정부들이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 통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구심점, 을 위해서 이런 정부들이 수입됐고요. 옆에 있는 약소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이제 우리 민족운동, 3.1운동을 보고는 느꼈겠죠.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지. 중국의 오사운동 아니면 인도에 있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같은 이런 약소국의 어떤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그런 운동이 바로 3.1운동이 되겠고요. 자, 또한 국외 무장투쟁의 활성화, 요거 좀 볼까요? 국외 무장투쟁의 활성화. 왜 그러냐? 물론 농촌으로 가면서 이제 폭력적인 시위로 전개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3.1운동은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를 표방합니다. 평화적인 당시 만세운동을 표방했던 게 3.1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외에서 또 우리 민족운동가들이 어떤 생각을 들까요?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제 풀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20년대부터 3.1운동 직후 20년대가 되자마자 이제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이 전개됐던 겁니다.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국외 무장투쟁의 활성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20년대 가면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제 북간도죠.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무장투쟁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어떤 3.1운동의 민족의 구심점, 됐죠? 민족의 구심점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자, 정부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해주에서 만들어졌죠?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게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게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선생님, 새로운 정부인데 이건 뭘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정부일 뿐이에요. 형식적인 정부. 그러니까 상징적 정부죠.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10년대 무단통치기 때 당시 수도 서울에다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집정관 총재로 이제 이승만을 두고 남들은 이제 정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은 이제 갖춰 나갔습니다만 실제로 상설 기관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뭐 도청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었던 정부가 바로 이 한성정부고요. 요게 이제 우리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임정부가 일단은 요거는 상징적인 정부였으니까 지금 통합은 어떻게 통합해야 돼요? 요 두 개가 통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요 두 개가 통합을 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성정부의 그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상태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어디로? 상하이로 이사 오는 걸로. 그 연해주에 있는 우리 대한국민의회 정부 요인들이 어디로? 상하이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1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중심제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 이동희를 이제 선출하게 됐던 거고요.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서 삼권분립입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에 뭘까? 의정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의회예요. 의회. 의정원은 의회. 의회니까 뭐할까? 입법부계주고. 국무원은 지금의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행정부가 되어있고요. 법원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원은 지금 보시면 사법부가 되겠네. 아,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리된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을 처음으로 지향하게 되는 바로 이게 바로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드디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주로? 여기 나왔는데, 활동은요, 주로 이제, 독립자금이겠죠, 결국은. 우리 독립을 위한 거,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독립자금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군자금이라 할 겁니다. 자, 군자금을 모금하는데, 군자금을 모집이라기보다는 모금이겠죠. 군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당시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용했냐라고 한다면, 연통제. 자, 얘 지금 국내에서 이제 군자금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내.
국내에서 이제 보면은 각 도에, 그 다음에 각 도가 있으면, 도가 있으면, 도가 있으면 다 도에 있는 군이 있을 거 아니야. 도에는 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독감 이라든가 독판 이라든가 아니면 군감 등의 이런 행정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판이라든가 대위에 그 다음에 군감 등의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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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달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데 이들이 바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바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중간 비밀 통신망을 하나 만드는 거죠. 통신망. 지금처럼 뭐 이게 5G, 4G, LTE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통신망. 이거 전달할 수 있는 루트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니까 요 교통국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단체가 누구냐면 이런 단체들이에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자금을 그냥 이제 전달하다 보면은 일제한테 발각이 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존에 있었던 요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 이륭양행. 이 회사예요. 우리 유한양행 하듯이 회사입니다. 이륭양행 배선상해. 이륭양행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단둥이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단둥. 여기 압록강 지나면 바로 있는 도시예요. 단둥. 그다음에 여기는 백선상에는 부산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은 돈을 이쪽에다 전달, 이쪽에다 전달하는 거죠. 위쪽에 있으면 이쪽에 전달. 아래쪽에 있으면 이쪽에 전달. 이런 식으로 전달해갖고, 이제 이들이 교통국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아마 자금 세탁을 했을 겁니다. 자금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상하이 쪽으로 전달. 이렇게 하는 거야. 상하이 쪽으로 전달.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연통제 또는 교통국을 통해서 군 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모자란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민족에게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라가 없어갖고, 나라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발행하는 이, 공채가 비록 싸게 여러분들이 공급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말 그대로 판매하는 국채 같은 거예요. 국채. 나라에 판매하는 국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라고 합니다.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 이걸 이제 우리 민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 갖고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이 사주신다면 우리 독립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독립자금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로 여러분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게 애국공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군자금을 모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군사활동인데 이건 형식적 직할 부대들입니다. 아까 봤지만 뭐 서관도 지역에는 서로군정서, 북관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인데 사실상 뭐 크게 일단은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이었지만 임시정부가 따로 만든 조직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조직을 임시정부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하고 조금 뭐 마찰이 있으면은 뭐 좀 문제도 있었고 지휘 라인에 있어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어떤 직할 부대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교활동 우리 아까 봤죠?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 이 임시정부가 파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파견됐었는데 사실상 뭐 이게 이제 상하 임시정부가 나중에 신한 청년당이 상하 임시정부 되고 이게 통합정부가 되면서 여기 활동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게 국미위원부. 국미위원부는 뭐냐면요.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외교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악 구라파. 유럽이 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라파 이런 얘기 하잖아. 유럽 구라파.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외교부서로서 이제 국미위원부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이 어디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부 체크 좀 해둡시다.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문화활동은 독립신문입니다. 이건 서재필의 독립신문하고 다른 신문이에요. 이때는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순한글신문이었고 영문판도 있었지만 여기는 순한문입니다. 순한문. 순한문에 독립신문을 발행했었다. 당시 이제 상하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좀 알리려고 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사료편찬소에서는 우리나라 한일관계의 사료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식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고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각각 활동들을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 다음 중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연통제 교통국을 운영해서 뭐 했다. 운영해서 이제 군장을 모금하였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사료편찬소를 통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가능하였다. 아닌 거 찾은 거니까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초기 활동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나오면은 잘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요. 자 은통제 교통국이 일제한테 다 발각이 돼버렸어요. 발각이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골맞던 그들 간의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결국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이제 뭔가 독립을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었고요. 아까 만주 같은 경우는 특히 연해주 같은 지역은 알다시피 이제 무장투쟁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하냐? 무장투쟁을 통해서 한다. 하지만 이제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합친 건데 이게 이제 연통제 교통부를 통해서 이제 군자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이게 결국은 서로 간의 대립이 그나마 이제 어떻게든 봉합이 됐었는데 그 봉합이 이제 깨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갈등이 골맞던 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분열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한 거야. 물론 이거는 임시정부 전에 임시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때 터진 거지. 야 이승만은 말이야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국제연맹은 국제연합 UN의 전신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한다. 라는 걸 건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통치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건의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승만이 건의했다는 게 그 전에 했었지만 이때 이제 이거를 좀 더 크게 부각시킨 거죠. 부각시키면서 이제 이승만 탄핵을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탄핵을 한 건 아니고요. 결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자, 이러면서 이제 분열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교와 무장투쟁론자들, 외교론자들과 무장투쟁론자들의 대립.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한번 해결해보자. 모여서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민대표회의 뭐 하기 위한 거?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하기 위한 거. 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한 거야? 개조파. 개조파는 뭘까요? 일부 조직만 개편하자라는 쪽이 개조파고요. 창조파는 딱 봐도 다 바꾸자 그지? 지금의 조직체를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무에서 다시 만들자 이거죠. 무에서 다시 만들자. 창조하자. 그리고 여긴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 지금 지키자. 현상 유지파들 있습니다. 현상 유지파. 고수파라고 하죠. 고수파. 고수파. 고수한다. 지금의 현상을 고수하자라는 고수파들. 이렇게 세 세력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됐던 거고요. 결국은 이들은 참여를 안 했고요. 이들은 참여를 여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들 간의 대립이 이제 심해진 거죠. 대립이 심해지면서 이들도 빠져나갔고요. 이들도 회의 이후에 빠져나갑니다. 국민대표회는 결렬이 됐고요. 임정부는 침체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23년도 기점으로 임정부는 침체의 길에 빠지게 된다. 자, 이 침체의 길에 빠지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쪽은 어딜까? 지금 다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다면서요. 이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이분들이 남아 계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0년대 다시 보시면은 요거는 임시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시고요. 30년대고 40년대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더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언급을 해드리니까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승만이 탄핵합니다. 언제냐면 25년도에 탄핵을 해요. 결국은 임시정부 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다음에 결국 25년도에 이승만을 결국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시키고 결국은 2대 대통령으로서 누가 요 박은식 선생 기억하죠? 유교 구신론 했던 분입니다. 유교 구신론을 언급했던 그분입니다. 유교를 새롭게 구하자. 양명학적 입장에서. 그분입니다. 박은식이 취임했고 이분이 당시 나이가 이제 7순이에요. 7순이어갖고 이제는 대통령 중심으로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무령 중심으로 새롭게 내각 책임제 방식으로 가자라는 거지. 내각 책임제 방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면서 요렇게 2차 개헌을 하시고 2차 개헌이에요. 이렇게 2차 개헌을 주도하시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바꾼다 해서 뭐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또 빠져나갑니다. 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또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데 별로 없는 거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27년도에 뭐 하냐면 그 남아있는 일부 분이라도 다 합시다 라는 거죠. 다 합시다 라는 집단지도체제.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도체가 이게 말이 좋아서 집단지도체지 사실상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임시정부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 하자라는 집단 지도체제로 이제 전개 나갔다. 별 뾰족한 수 없이 계속 위기입니다. 계속 위기예요. 자, 그런 과정에 31년도에 김구가 이거 이 임시정부가 존재감이 없는 거야. 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 존재감을 알리고 우리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과정에 국내에서 의열단이라고 하는 그 개별적 무장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바로 김구 선생은 생각한 거지. 적어다. 우리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건 바로 의열단의 방식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의열단 방식으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갖고 이 한인애국단에서 김구가 상하에서 조직한 거겠죠?
당연히 임시정부의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때 이제 누가? 이봉창의 활약, 그렇죠? 이봉창 일왕에게 폭탄 투척했죠. 그리고 윤봉길의 활약이 있었죠. 폭탄 투척. 상하이 홍콩공원의 폭탄 투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감을 알리게 된 거죠. 존재감을 알리게 된 거죠. 존재감을 알리게 되면서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 중국 정부의 지지를 좀 받게 됐던 상황이 이때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 거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지를 받았지만 일본이 당시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우리 임시정부를 압박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동 계속 이동해요. 상하이에서 황저우, 수저우 등등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40년도 가서 이제 정착을 하죠. 임시정부가 정착. 이때부터는 이동기. 이동식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언제 40년에 한국 독립당, 즉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독립당을 조직합니다. 이 한국 독립당이 바로 말 그대로 뭐예요? 이게 임시정부인 거죠.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연속선상입니다. 임시정부가 조직이 됐다. 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해갖고, 자, 이게 임시정부예요. 이게 임시정부. 건국강령 발표합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 조수왕의 삼균주의는 자 뭐다? 교육적 균등, 정치적 균등, 그 다음에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이 있으면 개인의 균등, 그 다음에 민족의 균등, 국가의 균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균등, 정치적 균등은 보통 선거로서, 경제적 균등은 국유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육적 균등은 무상교육을 통해서 균등이 이루어지고, 이 균등이 이루어져야지 개인, 민족, 국가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삼균주의가 되겠군요. 이 삼균주의를 발표하신 거죠. 삼균주의를 바로 이 건국강령으로 삼은 거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산하에다가 군대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 군대가 바로 하여튼 충칭이겠죠? 임시정부 정규군대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김원봉이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합류하게 됐던 겁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우리 무장투쟁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줄 거예요. 요거 40년대, 요거 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이니까, 뒤에 가서도 이제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앞에 와서 공부하실 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20년대까지 해보고 요 한인애국당과 요 40년대 충칭 정착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을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인데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자, 10년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이어서 이승만이 대통령 됐다. 아까 봤지만 중간에 위기였을 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다 또 빠져나가니까 집단 지도 체제 뭐 위기죠. 계속 위기. 이때는 계속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하다가 언제요? 40년에 어디 정착했다고요? 예.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김구 선생님 그동안 이동하느라 임시정부 지키느라 고생하셨잖아. 그래서 김구를 주석으로 두는 주석 중심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김규식이라고 하는 이 파리 강화에 갔던 분이 이제 여기에 합류하신 거죠. 합류하시면서 그래 너도 외교 활동하나 참 수고 많았다. 너는 이제 부주석으로 해갖고 이제 다시 주석 부주석이라고 하는 5차 개헌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예요. 요때는 위기 상황 때고 요때는 충칭 정착 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고 각각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좀 보세요. 충칭 정착 후 그다음 위기 상황. 위기 충칭 정착 후 남대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그 단계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1운동과 더불어서 3.1운동 전에 10년대 우리 민족운동 봤고요. 그 이후에 3.1운동 후에 이제 우리 민주의 구심점으로서 조직된 임시정부를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3.1운동 후 임시정부뿐만 아니고 어디서? 국외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비폭력으로 있을 수 없다. 그지? 평화주의를 표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의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의열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열단도 있었고, 한인애국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